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전병원 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상황 먼저 소개해 주시고. 예, 지금 전병원 그럼 우리 그 방송할 때는 예. 시청자분들이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집중해서 잘 안 듣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예. 2학년 학생한테 설명하듯이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전병원 그러니까 전병원 정무수석이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병원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당시에 정무수석이면 예. 정무민정 양칼 아니에요? 그 청와대? 민정은 또 민정수석이 아니, 그러니까 따로 정무 민정 양칼이었고 힘이 센 자리 힘이 센 자리죠. 아주 뭐 최측근 참모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래서 삼선 의원 출신이고 예,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삼선으로 그 재임 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임 당시에 당시 e스포츠협회 그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그때 e스포츠의 후원금을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당시 그때 그 롯데 홈쇼핑이 이, 그, 뭡니까, 홈쇼핑 채널의 재생이나 또.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e스포츠 협회의 후원금으로 받았다. 아. 자신의 정치 후원금이 아니라, 예. e스포츠 협회의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e스포츠 협회 협회장이었었나요? 협회장이었죠. 협회장이었는데. e스포츠라고 하면 게임. 게임 아닙니까? 받아, 컴퓨터 게임 이런 거 말고. 예, 그렇죠. 예. 컴퓨터 게임. 리니지 게임 같은 거. 리니지. 예, 뭐 온라인 그런, 게임. 온라인 게임, 이런 걸 예. 하는. 그 스포츠 협회 회장이었는데 그때 그 문제는 그때 롯데 홈쇼핑으로 돈을 받을 때 네. 롯데 홈쇼핑이 공교롭게도 그 채널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홈쇼핑 채널이 좋은 거면은 장사 잘 되고 잘 터지는데 됐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일종의 방송이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롯데 홈쇼핑 사장이 이 그 이 홈쇼핑에 들어온 업체로부터 돈을 뒷돈을 받아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병헌 의원이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그 들어오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재승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아, 법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홈쇼핑에 들어가면. 그렇죠.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이 품격시대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홈쇼핑에 들어가면 수수료 많이 띄워주긴 하지만 계속 광고라니까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홈쇼핑에서 물건을 유치하는 분들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그렇죠. 경쟁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네. 뒷돈을 더 줘. 그럼 네. 이쪽 물건을 받아주고. 네. 이쪽에서 조금 더 주면 또 받아주고. 네. 그 다른데서 더 조금 둘을 밀치고 그 사람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병헌 의원이 이른바 전병헌법을 통해서 아. 그런 갑질을 한 사업자는 상당히 그 이 페널티도 물고 재승인을 아. 하기 힘든 쪽으로 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롯데 홈쇼핑의 경영진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던 전병헌 수석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진 보좌관이. 윤모 씨라는 사람이 예. 이 지금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그에게 후원금을 달라. 그 후원금이라는 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e스포츠 산업 협회에다가 그걸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그 얘기라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준 것이 3억이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3억은 공식적으로 주고받고 영수증도 다 처리를 했지만 문제는 이 3억이라는 돈을 받은 윤모 씨가 사실 이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 전병헌 당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과 뭐 그런 대가성 관계 그리고 아... 과연 또 이 윤모 씨라는 보좌진 차원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윤모 씨가 빼돌렸던 돈이 과연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의혹이 전병헌 수석에게 모아지고 있는데 예. 전병헌 수석은 어제 밝힌 입장문에 의하면 자신은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종종 합니다. 근데 이 게임계에서 업계에서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 수석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별명이 갓병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 좋고 또 온라인 게임의 대부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리고 또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물론 그 친게임 정책 같은 것에 좀 힘쓴 것도 있지만 또 그의 또 연장선상에서 게임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의 그 복장들이잖아요.
그런 복장을 입고 뭐 그런 걸 이제 코스프레라고도 하죠. 실제로 게임 속에 있는 그 등장하는 그 캐릭터의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어, 그렇습니까? 우리만 인기가 있었고. 그런가요? 네. 제가 볼 때 그런 쪽에서 현역 정치인 중에 그런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당당하게 하는 분 제가 볼 때는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죄수복 입고 찍었잖아요. 아, 그런데요? 아, 현역이 네. 아니었구나. 아, 네. 아, 그 정도로 인기가 좀 많은데 네. 이번에도 게임단을 롯데에다가 게임단을 창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근데 게임단 창단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겠고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절충을 했다는 건데요, 진술에 따르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 뭐,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게임단 창단을 권유하고, 예. 그게 안 되면은, 아, 그러면은 이번에 그 게임 리그 있으니까 그 게임 리그 후원금 정도로 합시다. 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불법이냐? 예. 라고 이제 그 빠져나갈 그런 그 구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 측 주장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3억을 받았는데 그 e스포츠 옆에 그 거기를 가지 않고 보좌관 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지금 유용했다는 거죠. 아, 네. 아니요. 네. 그것도 약간 좀 다른 거예요. 한번 좀 세련된 수법을 한번 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슈 그거는 바로 그냥 중간에 가로채는 거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고 이제 그 e스포츠 협회가 후원금을 받으면 그 e스포츠 협회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연구도 해야 되고, 예. 뭐 앞으로의 그 정책에 대한 그 재원도 해야 되고, 아니면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좀 하잖아요, 협회들이. 예. 그거를 외부 용역을 준 겁니다. 근데 형식은 외부 용역인데 실질은 용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용역 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대금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용역 대금으로 받을 유령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놨네. 유령회사인지 기존에 있는 회사를 활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무슨 용역을 하진 않고. 네.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e스포츠에서 자 3억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3억 들어오고 말거든. 그리고 검찰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이거 잘 몰라요. 걸려봐야 알죠 사실. 네, 아니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도 괜히 청와대에 있는 특히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거 기스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입장과 무관하게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자 e스포츠 협회는 롯데에서 뒤통수를 딱 때린, 아니, 롯데에다가 뒤통수를 때려서 때린 것으로 추정이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 3억을 e스포츠에서 받아. 네. 받고 이 e스포츠 3억 중에 1억 1000을 요런 네. 데다가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네. 자, 뭐 연구를 해라 어쩌고. 그리고 요 준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제3자 뇌물 공식 아니에요? 사실 그 이 보좌진이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그 돈을 뽑아 먹었느냐, 뽑아 갔느냐 이게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뇌물 성립도 가능하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그런 그 어떤 법리 적용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보좌진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 보좌진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 윗선이 관여돼 있다면 좀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 윗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병훈 의원. 뭐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증거를 잡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소환하고 뭐 구속하고 그런 거는 그 근거를 다 맞추기 위한. 네. 뭐 계좌도 다 추적했을 네. 거고요. 오호.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뭐 어제 오늘 불거진 사실 작년에 그렇죠. 터진 사건이라면서요? 작년 9월달에 그 지금 재승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예. 검찰이 들여다봤는데 이 들여다보다가 사실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됐습니다. 유야무야된 이유는 검찰 그때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예. 터지고 이러면서 사실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전병헌 그 수석의 그 보좌진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제기는 이때 있었지만 또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예.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뭐 추가 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구속영장을 지금 그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과연 이것이 튀어나왔느냐. 음모론? 시점에 대한 음모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모론 그 시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실관계를 좀만 더 보강을 하자면은 지금 이 윤모 비서관 등등 예. 측에서도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게임당 창단을 요구받은 시점 예. 그리고 또 3억 원 후원금을 지급한 시점
이게 사실은 롯데홈쇼핑이 조건부지만 재승인을 받은 이후라는 겁니다. 그 후다. 그렇다면은 아니 이미 조건부지만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대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전혀 무관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저 그 구도가 똑같네요. 삼성이죠. 삼성. 그렇습니다. 삼성이 7월 10날 네. 2015년 7월 10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M&A 끝나고 난 다음에 네. 15일 뒤 7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만나죠. 그렇죠. 합병 이미 다 합병 됐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만나가지고 독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가성이 있느냐라고 삼성 측은 지금도 항소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검찰이 벽에 부딪혔을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쭉 가서 자 이것은 전체적인 승계 과정으로 봐야 되고 몇 년간에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으로 얘기하면 포괄일제 그렇죠? 네. 계속 연속 이 과정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검찰이 눈을 떠갖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네. 그래서 그래갖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덮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무슨 천만 주를 파니 500만 주를 네. 파니 그랬던 네. 게 그 네. 거기서 이제 완결된 그렇죠. 건데 야 이것도 똑같은. 네. 포괄일제는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고 또 예. 하나의 범죄를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그 행위를 나눠서, 나눠서 하는 건 또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뭐 뜻은 거의 예. 비슷하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롯데 측에서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그렇게까지 방어를 한다면 하지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재승인을 조건부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그게 취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예. 그 사업계획서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기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임원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는데 그거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게 적발돼가지고 당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고 예. 그럼 이거 재승인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 후에 설령 이런 금전이 오갔다 하더라도 예. 그것만 가지고 뭐 대가성이 없다 또는 뭐 전혀 비리가 아니다 이렇게 방어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은 지금 그 정병원 수석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지금 수사가 더 확대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모 씨의 진술이 아마 결정적인 하나의 그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지금 윤모 씨가 그 공금 횡령을 하는데 관계했던 사람들 지금 또 한 3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예. 이 3명 모두가 또 공교롭게도 다 정병원 수석이 의원 시절에 다 보좌진으로 떴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정병원 수석의 상당히 사법적인 그 심판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정병원 수석이 뭐 검찰에 소환되고 뭐 그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사법적으로는 예. 뭐 유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정무수석의 자리로 계속 그 자리를 앉아 있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자 이런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돼야 되는데 손수 변호사님 이상한 네.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내부에 권력 알력설이 있어서 반대파에서 네. 이 내용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뭐 일부에서 나오긴 있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벌떡 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특히 4,50대 그 핵심 운동권 출신의 그 청와대 그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그 핵심 인사들이 있는데 그 인사들과 이제 그 전병원 전 수석 사이에서의 뭔가 이견 충돌이 잦았다. 그게 결국은 그 내부 일종의 그 권력 싸움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예상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헛소문이다. 전 수석과 40대 비서진은 매우 잘 지내왔다라는 입장을 일단 그 여권에서는 여권 핵심부 인사가 말을 했고요. 예. 글쎄요, 제가 볼 때 설령 뭐 가정입니다만 의견 충돌이 있고 뭔가 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비리를 제보해가지고 이제 와서 터트려가지고 정적을 제거한다? 너무 좀 너무 소설 많이 나간 거죠. 옛날에 예.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일단 전병원 수석 문제는 보좌관들이 3명이 구속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전병원 수석의 연관 가능성. 네.
아,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건 어떻게 감출 수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도덕성에 기초하고 예. 있는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인, 그것도 특히 정무수석이 이런 식의 불미스러운 의혹에 예.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그 또 나아가서는 앞서도 손수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청와대의 권력 암투로 이렇게 비하되는 상황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고통스럽죠. 예, 고통스러울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아마 거취를 아마 조속히 내려야 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하나 들여다볼 부분은 과연 정치적 업무설에만 따른 것이냐. 이 지금 보도의 시점 자체가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어제 아침에 그 한국일보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됐다는 것이죠. 아, 그것이 그러니까 그 전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창훈 검사의 투신 자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지금 검찰발 기사로 지금 이게 터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검찰이 또 다른 자신의 곤혹스러운 그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용 내지는 뭐 또 정치 희생양용으로 흘리기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모론으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더러 물어보세요. 네? 아니, 저는 이 자리 탔나요? 아니, 뭐, 사실. 내가 네? 거기 가까이 그러면 나 하루 종일 나만 얘기할 텐데. 아, 여기 오고 싶으십니까? 오? 네? 고수가 됐는데? 아니, 사실. 아, 요즘 리니지 네. 게임에 꼭 업그레이드 됐어요? 랩업이라고 하죠, 요즘. 아, 랩업이라고 하죠. 예, 네. 전병원하고는 관계없죠. 제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네,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사실 전병헌 의원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 총선이죠. 지난번 총선에서도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삼선 의원이잖아요. 예. 서울의 동작인데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도 당시에 그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뭐 보좌진들 문제 때문에 뭐 공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풍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보좌진의 문제. 라고 한다면 전병헌 전 의원은 도덕적인 책임 정도로 그칠 것 같고 그리고 또 설령 전병헌 수석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점 자체가 이번 정권 출범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병헌 전 수석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번 정권의 도덕적인 그런 그 결함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도 어려울 예. 것 같은데 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미 그런 공세를 좀 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또 그런 또 소재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교수님. 네. 변창훈, 국정원 관계자 변호사가 지금 두 명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예. 한 명은 쫙 강원도 어디에서 부탄 가스 네. 피워갖고, 네. 그리고 변창훈 변호사는 월요일인가요? 투신자 살았고, 바로 네. 이제 병원에 가갖고 숨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변창훈 검사 또 그리고 앞서 국정원 소속을 변호사 댓글 수사 방해 이건 엄청 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사법 방해를 한 경우도 엄청나게 중형으로 다른 아주 중재입니다. 중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좀 사법부의 심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뭐 방해하는 것도 뭐 좀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사법 심사가 법률적인 그 스케줄에 의해서 쫙쫙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방해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에서 그러한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딴 사람도 아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위주가 돼서 검사들이 앞장서서 그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위정을 교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검찰의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국정원의 그것도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은 진상은 명명백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불거진 이 두 사람의 그 불미스러운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거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하는 부분은 뭐 정의 차원 아니면 민주주의의 이 그 온건한 뭡니까 이 제도 보존을 위해서라도 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분위기가 지금 침통하죠? 네. 침통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빈소에 있었던 그런 그 또
비중 있는 그런 검사도 술에 취한 채 검찰총장에게 네. 너희들이 죽였다. 아, 안동지청장이에요. 아, 말했잖아요. 30기. 네. 네. 아, 박준 변호사하고 선배래요. 네. 네. 뭐, 그런 말 하면 이제 비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안동지청장 30기. 네. 그게 뭐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50, 40대 중반? 중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한 명이 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좀 뒤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 이게 정권의 하명수다다. 이걸 하면은 오히려 좀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한 보수 일간지의 그런 기사가 오늘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보도 하나만 가지고 전체 검찰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검찰이, 일선 검찰의 검사들이 어떤 분위기 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뭔가 걸림돌을 만들고 싶어하는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활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게 법으로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예를 들었고 장호중, 네. 이재용 이 두 분 남았잖아요.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 네 명. 네네. 만약에 법이 저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심각한 법이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게 지금 현재 구속영장에 발부돼서 구속이 됐죠. 그때 그 사유가 범죄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네, 그리고 또 위증교사죠. 위증교사. 그건 네. 남재준한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될 겁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남재준 전 원장 당시에 현안 TF를 구성해서 뭐 변호중 감찰실장이나 변창훈, 뭐 고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재영 검사 등등이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당시 검찰의 국정원 직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망한 거 아니에요? 기망.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위계라는 게 속임수잖아요. 예, 네, 속인 위계한. 거죠. 네, 그래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놓고 좀 아주 창의적인 네, 창조 수사 방해를 한 거죠. 네, 이런 걸 하고 게다가 또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그 재판에 그 출석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예. 여기서 위증을 교사하고 이렇게 검찰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검사가 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변호사 그냥 저 같은 그런 참 평범한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검사들이 가만두지 않죠. 아 진짜 이거 심각한 그 범죄 행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아니 예를 들어 그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을 하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네. 적절한 걸 해주셔야죠. 아, 적절한, 그래도. 네. 적절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아, 방송을 하는데 누가 자꾸만 들락날락 하면. 네. 방송하기가 힘이 되니까. 네.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그 견학을 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방송한다고 치고. 네. 옆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한 3명 앉혀서 방송하는 거 꼭 구경시켜. 이런데 그 학생들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네. 정봉주가 아니라 정봉취, 아, 차쥐왕, 예? 손주호, 네. 손쥐호 이런 네.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짝퉁이 앉았고 네. 방송한 걸 보고 온 네. 거예요. 네. 그럼 학생들이 열받지 않아요? 열받겠죠, 당연히. 네. 이것만 봐도 열받는데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네. 이 국정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네. 증거를 갖다 해놓고 네. 그것도 자기 친정, 네. 검찰에서 수사 나오니까 장호중 사나 남재준의 지시를 네. 받았고 가짜 소리를 주고 네. 그리고 그걸 잘못할까 봐 그 전날 리허설까지 하고 네. 그리고 그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호중한테 급여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줬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 급여를 누가 줬느냐?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차재용 교수, 정봉주, 손수 우리가 준 돈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 돈을 받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열받으니까 점심 먹은 게 다시 다 금방 소화가 돼요.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지만 금태섭 의원이 예. 사실 그 검찰로 검사 생활하다가 옷 벗은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칼럼을 썼는데 유전유죄니까 그 부분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죠.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한 부분 그걸 문제 삼아서 현직 검사의 옷을 벗겼던 것이 가급 검찰 고위부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하고 친한데, 근데 아니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 실증법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검사들이 아니, 이걸 갖다가 몇 년형이 몇 년형 조작을 했다. 법정형이요? 위계에 의한 업무 집 아니 이게 증거 조작 아니에요 일단 또. 아 예예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죠. 오래 살겠는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사실 이재용 그 검사가 갔다가 부인이 네. 면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 기소가 되면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족도 그렇고 조직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리고 또 살아 생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구명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유족들이 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충분히 네.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똑같은 말을 유족이 하는 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네.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 대통령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네. 할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특히 공무원들 일반 회사에서도요. 자 부장이 과장한테 야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아니면 때려줘. 같이 혼 때려갖고 진단 한 4주 나오게 때려줘. 이게 부당한 짓이 아니에요. 네. 부당한 지시는 네. 거부해야 할 그럼요. 그렇죠. 의무가 네. 있는 거예요. 네. 모르고 네.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네. 네. 무지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네.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네. 특히나 이제 예전에 그 군사정권 때 고문이 이제 자행됐는데 네. 그때도 안기부나 경찰에서도 고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위에서 시켜서나 시킨 대로 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 유죄 판결이고요. 특히나 이제 형법에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라는 게 위에서 그냥 상관이 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어떤 그 친족들에 대한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정도에만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 예.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위에서 가가지고 열심히 국정을 도우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 법적으로는 하나 만화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설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자 그럼 변창훈 네. 검사가 목숨을 끊은 건 안타까운 그 상황이고 전에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왜냐면 국정원도 변호사들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무 네. 변호사죠. 네. 그분 네. 강원도에서 부탄캐스 네. 펴놓고 그 그분 번개탄. 예, 번개탄. 그분 네. 나이도 어려요. 네. 네. 나이가 어리죠. 예, 변창훈 변호 검사도 이제 나이가 네. 좀 많긴 한데. 근데 변창훈 검사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40대입니다. 아, 소년급제했죠. 48세. 우리나라 48세. 그러니까 69년생쯤 돼요. 네, 나이가 많지는 않죠, 사실. 그 윤석열 지검장하고 그 사시 동기라고 그러니까 23기 아, 예, 예.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늦게 고시가 됐지만 윤석열 지검장은 예. 평균 따지면은 예. 7년 늦게 됐어요. 7년 늦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은 변창훈 검사 2년 빨리 된 거예요. 예. 그래서 3학년쯤 된 거예요. 그렇죠. 예. 5학년까지 해도 빨리 되는 예. 5학년까지 맞습니다. 빨리 되는 거죠. 예.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것도. 학부 시절에 된다는 거 자체가 바로 소년급제라고 5학년까지 대학 졸업 예. 예. 제가 사법고시 안 패스 못한 이유가 네. 저는 5학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 다니셨습니까? 아, 어떻게 알았어요? 딱 걸렸네. 예, 네, 질문하십시오, 그래. 아까 뭐 질문하시다가 막 갑자기. 왜 사법고시를 안 봤냐고요. 아. 교수님이 더 변호사, 법제인보다 더 예. 훌륭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예. 이 변창훈 사건 이게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수사가 멈추다거나 중지될 위험성은 없는 거죠. 오늘 그 수사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는 해오던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같은 동기고 또 누구보다 친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뭐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 같은 동기지만 9살 어린 후배지만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 어떤 본인이 지휘하는 수사에 의해서 이 지금 그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예. 상당히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때문에 어제 사실 상당한 고민 끝에 문상을 하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예. 더 오히려 감정을 자극할까 그렇죠. 싶어서 안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지검 수사팀의 입장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수사는 뭐 중단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앙지검 어디에 배정 몇 처장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배당 아니 그 배당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3차장이 네. 누구죠? 아 최근에 3차장이 기자들한테 티타임에서 얘기했던 걸 제가 계속 전달을 받고 있는데 3차장 한동훈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 기억나시죠? 한동훈 검사 몇 개예요? 27개, 28개? 저 잘 몰라요 기사 한동훈 검사 27개, 28개인데 한동훈 검사가 초임 검사 때부터 SK 비자금 잡고 그 2000년 초반에요? 아니,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요?
그 검사가 한 차장이 그 당시에 누가 계속 상관했는데 같이 했는데 이 이론을 만드는데 능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우 분식 회계도 잡았고 어 그리고 이번에 삼성 네 삼성 자금으로 잡는데 그 특검팀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 고수 손발 맞췄고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아 27인가 그때쯤 되는데 그 별명이 알파고야 알파고. 머리가 좀 머리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시네. 아 그리고 게임 잘해요. 아 그래요? 게임 잘해서 알파고 우리가 수학 과학 문제를 풀듯이. 네. 그쪽이 천재적이에요 알파고 한동훈 검사. 이번에 국감 때 나왔고 증언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떠요 한동훈 네. 검사.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하고 변창 검사하고 친구란 얘기가 있어요. 아하. 예.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정보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 빙산일까요? 블라디미르 수사할 때 보면요, 제가 다 네. 방송에서 얘기한 게 미리 기시감 다 알고 있으면서 예지감을 딱딱 던져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간의 그 특검 검사들이 네. 제가 나오는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검사는 사석에서 저 같이 방송하는 사람에게 네. 정봉주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이런 네. 물었다고. 아, 네.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그러면? 뭐요? 뭐 세상을 떠난 그런 그 변창훈 검사뿐 아니라 예. 장호중 예. 당시 감찰실장 또 이재영 검사까지 양지회 특별회원이었다. 양지회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한 사람만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잖아요. 그런데 예. 3년 이상 근무해야 원래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 그런데, 아니요, 근데 예. 3년 근무도 안 했는데 예. 특별히 이제 양지회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의사를 물었고 여기 대해서 다 수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모든 사람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검사 출신의 그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국정원 직원들을 지켜주는 일이었죠. 아,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신하고 극소수 불법 세력을 비호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만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언론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적합성 여부는 떠나서 네, 팟캐스트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네? 네? 검찰에서 뭔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도 네.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번에 이 자살 사건 때문에 혹시 이 수사가 좀 뭔가 차질을 빚을까 봐 그걸 또 염려한 측에서는 또 수사의 동력을 또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좀 언론을 통해서 찾기 위해서 양재를 흘리고 있다. 아. 그런 또 침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무일 검사 그 검찰총장이 네.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누가 술이 좀 취한 채 막 난동을 피웠어요. 누군지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안동지청장. 안동지청장. 예. 그분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우병우 라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병우 라인이니까 지금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팍 드러난 거야. 우병우 라인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장호중, 네. 그 다음에 이재영, 네.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 빼고요. 네. 이분들이 어디 라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요? 예? 어디입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검찰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무척 분노했잖아요. 경로했잖아요. 그 네.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수사하다가 네. 그 한직으로 가면서 이것은 부정선거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 거다. 네. 이런 불법적 행위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검찰 내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끝까지 가야 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그 지검장 입장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검찰 내에 잘 알고 있는 동기 또 뭐 선후배들이 연루돼서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를 방해했던 그 사건의 실체를 최근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상당한 배신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도 미리 알고 있었고 권력에 밀렸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사 그까지 알았을까요? 국정원 내에서 그런 몰랐죠. 식으로 예. 조작을 하고 이렇게 뭐 수사 사무실을 그 가짜로 만들고 예. 정원을 위정 교사하고 이런 것까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겠죠. 바로 그런 사실을 교수님, 최근에 알았을 때 손석 변호사님 네 긴급 제안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끝났어요 진짜로. 네. 아, 방송